ワンチャンゲージ。나는분명히뭘보고아나갑자기야너무웃겼어2019년3월22일스타트고공포방송넘버원지금은또마시대자가자자신속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오늘은3단봉はい。わあ、ちっちゃ空気さぬらださぬれ。부식물 모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식 부식물을 영양팀 영양팀 여러대나 입만 남아서 들어가면 돼 오시발레순간오잖아이런데오면은집이됐든뭐가됐든보면은지금당장이라누가꼭빨래걸어오는것처럼이렇게나오면나너무소름이들어요우리방송오래본사람들도알거예요이렇게빨래가랑이런게걸어져있고그러면은지금당장이라고누가나왔고이런거보면진짜무서워뭐야방금어소리소리한다지나가면응급실이다학교님은소리가났던것도응급실쪽에서소리났어응급실이라는것은저기서사람이위급한사람부채적으로제일많은곳이제일많이가저쪽으로들어가지처음에분명히뭘봤는데나는분명히뭘보고아나깜짝이야너못뛰겠어어
나 아니에요, 이 새끼. 아니, 나 아니요. 나 아니라고. 우리가 그럼 안에 이제 백화태 있냐, 지금? 깜짝 놀랐네. 역사가 못 떨어지면 천장에서? 뜬금없이? 뭐야, 깜짝인 그. 뭐야. 진짜 아니야, 나. 와, 곰팡이. 곰팡이 벗어, 진짜. 와, 나 뭔 소리야, 자꾸. 뭐냐? 뭘 띵기신 거야? 누가 장난치냐,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 저희가 들어갔던데 여기가 지금 응급실이었어요. 저기로 통하는 문입니다. 응급실이었는데 지금 들어온 지 모르겠어 한 30분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특별하게 귀신 기운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요. 근데 뭔 소리가 났긴 났는데 그것이 꼭 귀신이 장난쳤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고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자연적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해요. 예. 여기 뭐야? 여기 뭔데? 몰랐네. 몰랐어. 잡혀서 이 마. 어? 몰랐어, 몰랐어. 그치? 나도 봤어. 안 그래도 이거 이게 어울려? 이 병원에 지금 이게 어울려? 너무 창호지? 너무 옛날 거 아닌가? 뭔 소리지? 여기 희한하다. 여기 청아원데? 우와! 우와! 야! 와. 여기가 아닐까, 여기? 여기서 안 돼. 응. 여기서
깜짝이야, 씨. 와. 야, 이 병원을 왔을 땐 이걸 한 번도 발견을 못 했거든. 대박. 이상 크게 났구나. 대박. 여기 침대. 여기를 와갔을 때 이거를 들어본 건 처음이야. 처음 와봤어 여기를 지금. 원래 여기 이렇게 휠체어가 있었나? 자, 정면을 보이시죠 여러분들. 바로 저희가 수술실입니다. 수술실. 가기 전에 잠깐만 여기 둘러보고 갈게요. 물리치료실. 와.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마. 여기 뭐 나오진 않겠지, 설마? 와. 뭐야, 이거? 아무 냄새 안 나. 안 내난다고? 아니,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기 좀 파고. 예?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아이, 또 뭐 하라고. 아니, 아니. 또 분량 빼줘? 몸에 원하십니까? 아 뭐라도 해라 얘기했으면. 아니 뭐 그만큼 하고 난. 퍼라야지. 맞아 퍼라. 맞아 퍼라고. 아 문 닫았어? 응, 당신 안 된다. 알았어. 잘 안 풀리네. 예. 자 여러분들. 수술실입니다. 수술실. 그 남자들 여기서 뭐 고래 잡고 뭐 그런 비뇨기가 수술실 아니야. 비뇨기가 좀 고래 잡고 하는 그런 수술실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수술 중. 오 잠깐만. 뭐야? 와.
주사파래부터 와 이런 비싼 의료기기들을 다 잠깐만 우리가 여기를 막 주구장창 온 곳은 아니어가지고 확실히는 뭘 모르겠어 지금 밑에 우리 들어와서 이상한 틱틱틱 거리는 소리는 산발적으로 났어 지금은 그 소리도 안 나고 우리가 1층 응급실에서 지금 현재 2층 수술실까지 왔는데 뭐가 뚜렷한 어떠한 귀신의 형상이라든지 귀신의 장난 그런 거는 현재까지 크게 보이진 않아 자 여러분들 앞에 왔거든요 잠깐만 여러분들 저 소변 좀 벗겨줘 또. 죄송합니다 아 조용히 살라 해도 밑에 낙엽이 있어가지고 응 뭐가 걸려있네 와. 미친아 혹시 시청을 안 하고 있는 방송 정지다 응. 고맙다. 짝비 감나무네. 아, 짝비 고마워. 그거 하나 하더니 레인저 행사하면 안 됩니다. 가서 볼이나 차. 어? 어? 뭐 깔려있... 굴! 우와, 뭐야. 이런 거 없었는데. 뭔 소리야? 나도 방금 들었어. 소리. 누구 있어, 완? 누구 있어, 완? 누구 있어, 완?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레전드가 나올 때는 나오고 안 나올 때도 있었지만은 무조건 폐병원, 지저분하고 폐용원, 영안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귀신이 나올 거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깨끗하고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 귀신이 안 살 것 같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청정 지역에도 귀신은 있습니다.
아셨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